광진구의 가장 큰 축제죠. 광나루 어울마당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초대 가수와 주민들의 공연으로 꽉 찬 축제 현장.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한 2016년 광나루 어울마당 개막을 선언합니다.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펼쳐지는 광나루 어울마당. 광진구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용곡중학교 학생들의 고난도 치어리딩과 불을 내뿜는 화려한 대북 난타 공연이 축제의 처음을 장식합니다. 유명 초대 가수의 공연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내빈들도 체면 불구하고 몸을 흔들어 봅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수학의 계절에 각자가 각 가정에서 많은 풍성한 수확을 같이 기리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드디어 오늘 축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15개 동 주민들이 지난 1년간 갈고 닦으며 준비한 무대입니다. 숨막힐 듯 아찔한 중곡 사동의 벨리댄스와 우아한 자태의 광장동 라인댄스, 그리고 곤풍스런 전통 무용까지 저마다 특색을 담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봤던 주민들은 객석이 떠나갈 듯 열렬한 환호로 그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지역에서도 응원하고 많이 봐왔고 너무 잘해서 전역인데도 이렇게 동장님들하고 같이 응원 왔어요. 뭐 이런 행사로 인해서 광진구가 하나 되는 광진구, 그걸 모토로 해서 더 살기 좋은 광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축제에선 주민 노래자랑과 청소년 공연 한마당 등이 펼쳐졌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한 축제의 현장에선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만끽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